스탠바이. 예, 안녕하세요. 그린 글로벌 나노 테라피 사업부 송상현 이사입니다. 사용 방법을 좀 더 간편하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기를 꽂은 다음에 이 전기 코드선을 먼저 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마 세 개의 접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밑에 하나 있는 점을 중심으로 이걸 밑으로 가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전원 이상 없는 겁니다. 자, 다시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온 케이블을 가운데 이 선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홈이 있을 겁니다. 이 홈을 위로 가게 해서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을 너트를 서서히 돌려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동하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요. 그 다음에 접지봉을 밑에 검정 홀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호스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여기 이 홈도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홈을 좀 어긋나게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어서 돌려서 꼽아주시고 다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비틀어서 홈에 맞물리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갈바닉을 이 빨간 이 뒤에 홀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혼동되지 않게 갈바닉을 자연스럽게 꼽아주시고요. 이 갈바닉은 이 뒤에 홀에 빨간색에다 꽂아주시면 되고요. 요거 두 개가 바뀌어서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갈바닉에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다 꽂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온 케이블을 자연스럽게 건 뒤에다가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돌려서 꼽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접지봉을 이 옆에 있는 호스에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밀어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호스를 여기 아까와 똑같이 여기 홈이 있을 겁니다. 이 홈과 이 홈이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어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앰프를 넣는 홈으로써 잡고 위로 빼셔야 됩니다. 위로 빼시고요. 뺀 다음에 앰프를 처음에 처음에는 기계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 앰프를 여기다가 두 병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한 병 가지고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물량 기초 베이스로서 요걸 두 병 정도로 붓게 되면 한 병은 깔려있고 한 병은 분사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호스를 여기 눌러가지고 뚜껑을 자연스럽게 그냥 눌러서 이 위에 있는 홈이 위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조그마한 이 홈은 너트는 이렇게 잡아서 자연스럽게 좌우로 돌려가지고 빼면 여기가 지금 이 호스 구멍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걸 다 여기는 호스를 빼고 여기다가 정제수를 넣어서 청소하는 데 쓰이는 구멍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쓰이지 않는 구멍이니까 약 일주일 정도 쓰시고 여기다가 정제수를 넣어서 흔들어서 청소하는 데 쓰는 홀이니까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흙. 그 다음에는 이것도 돌려서 끼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켜고 제가 간단히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원을 켜신 다음에
전에 전원에 빨간 빛이 들어오면 이제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 고객이 이제 앉게 되면 이 손을 이 갈바닉을 항상 시범 전에 언제든지 잡고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것은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잡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좀 더 반감되기 때문에 이걸 꼭 고객한테 시연 전에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용요령은 전원을 켰을 때 000 세 군데가 0자가 들어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오토 모드를 누르게 되면 A1 모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가 하는 시연은 A1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들지 않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저 이제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레이저 불빛이 안 나오는 관계로 여기 레이저의 이 코드를 보면 지금은 레이저가 안 나오지만 한 번 누르면 레이저가 분사가 될 겁니다. 자, 여기 L자로 써 있는 것은 남성형이고요. 한 번을 더 누르면 PL로 써 있는 건 여성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PL 보이시죠? 자, 한 번 더 누르면 눈꺼풀 연약한 데를 할 수 있도록 다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레이저 불빛도 나오지 않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누르면 L 써 있을 때는 남성형이고요. 남성을 할 때 쓰는 레이저고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PL, 즉 여성이 쓰는 레이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레벨은 처음에 3과 4로 고정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제일로 무난한 주파수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을 위해서 최고로 낮은 주파수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고객이 적응을 하면 버튼을 두 번 정도 눌러서 밑에는 5, 위에는 6 정도 해서 사용하시다가 좀 더 고객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피부 트러블이 없을 경우는 양쪽의 레벨이 10 정도 밑에도 레벨이 10 정도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도 10 정도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전부 10의 최대치로 조정해 놓은 겁니다. 다시 누르면 0으로 돌아가죠, 전부 다요. 그리고 다시 단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위에는 헤르츠고 밑에는 암페어 단계로 되어 있고요. 자, 다시 제일로 쓰기 좋은 초기 단계 3, 4로 맞춰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고객한테 시연을 하게 되고요. 자, 타이머는 처음에 켜게 되면 10분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업을 누르면 5분 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냥 가만히 5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이 시간이 15분이 조정이 되는 거고요. 다시 20분을 맞추려면 한 번 누를 때마다 5분 단위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운 누를 때는 반대로 5분 단위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10분으로 단위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쓰시고 전반전 10분 그 다음에 후반 타임 10분으로 해서 20분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앰플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적정 시간은 20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보너스인데 가급적이면 20분을 맞춰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시연이 끝났을 경우에 스타트를 누르면 다시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시연이 끝났을 때는 이 전원을 가급적이면 전선을 말아서 이 건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상의 주의를 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최대한 안전하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전원을 켠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다음 시연할 때까지는 자 이 전원을 다시 오프를 시켜놓고 이 상태로 기계를 항상 대기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